저도 사실 제가 워낙 팬레터라는 매개체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기도 갖고 있고. 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올해에 또 드라마로서 인사를 드리면 너무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 좀 밝은 작품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워낙 이제 귀엽고 편안한데 그 케미가 내가 그동안 봐왔던 다른 멜로캠이랑 좀 색다름이 있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봐도 되고 친구끼리 봐도 되고 연인끼리 봐도 되고 혼자서 그냥 맥주 마시면서 봐도 되는 그런 편안한 드라마를 오랜만에, 되게 잘 만들어진 대본을 오랜만에 본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았고, 또 사실 탑스타 역할 앞으로도 많이 해볼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또 많이 없거든요. 잘 없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언제 저한테 그런 기회가 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또 강희가 그만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기도 하고, 그리고 아픔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또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 와닿아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윤박 씨는 어떤 점에 끌려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정말 느낀 건데요. 정석이의 일상에서 고등학교 첫사랑과 대한민국 탑스타를 만난다는 그런 환상, 그리고 강희의 그런 환상, 탑스타의 환상의 삶, 환상에서 정석이를 만나면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약간 이런 사건들이, 그리고 인물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었고요. 그리고 저도 작품을 선택할 때 하나가 도전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잘 생각하시죠? 나오면 또 좋은 거고 안 나오면 그럴 수 있는 막 그냥 하는 건데, 도전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의 역할은 또 어떻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과, 또 제가 일방 로맨스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쌍방 로맨스라는 기회가 생겨서 그런 지점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작품을 선택하게 아, 됐습니다. 좋습니다.